2번, 벗이 군갈기에 이반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이반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벗이 군갈기에 벗이 군갈기로 이반할 수 있는 내용, 이반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까 여섯 가지 있었거든요. 이제 약자로 해도 알아먹겠죠? 여섯 가지 했었는데, 약자를 뭐라 합니까?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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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사, 지, 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이런 건을 우리 땅에다 결정하기 앞서서 계획을 이반할 때, 이반권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반권자는 저 건을 이반해 나가고자 할때그 장소가 특별시 되어 있는 땅에다 하면 특별시장 이렇게 각각 지자체 되어 있다 할 때는 각각 지자체에 이반하죠. 각각 그 장소 되어 있다 할 때는 특광특특시장소 이반권자 돼요. 그러나 절대 구청장은 될수 없다 이렇게 하시고 주민도 될수 없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이반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국가계획 관련된다. 국가계획.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이반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 있으면 누가 이반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부장이 이반할 수 있다, 직접.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구, 용도지구, 용도구역, 저 도시발사업, 정비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이반하고 있는데 그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이렇게 이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도의사 그때 이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개 이상의 시 군에 걸쳐서 지역, 지구, 구역에 관한 계획을 이반한다. 그때는 도의사 이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반권자는 이와 같고요. 저 용도국 중 해양수산부 장관 이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수산양 보호구역 지정하는 계획을 이반할 때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반할 수 있어요. 이반권자는 이와 같이 총 9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이때 이네들이 이반할 때요. 직권으로 필요하면 이반할 수도 있지만 이반 제한이 들어가가지고 이반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때 이반을 해달라고 이반권자에게 제안서를 낼 때에 누가 제안할 수 있냐? 이반 제안은 주민과 이해 관계자가 할수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봐봐. 이 주민하고 이해 관계를 이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반을 뭐할수 있다고요?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이네들이 제안할 때 제안할 수 있는 사항은 약자로 여기 있는 것중 기, 지, 용도지구 중 사안의 유통 개발 중을 그걸 기, 지, 산, 대체만 제한할 수 있다. 이게 떠올라야 돼.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 지정화 변경, 지구 단위 수입 변경, 산업유통 개발 지구 지정화 변경, 그리고 뭐 용도주가 있었는데 그거 폐지하고 그 안에서 행위자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 그 용도주 폐지하고 지구 단위 만들어서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낼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제안서가 들어갈 때에 이 기에 대해서 제안서를 낼 때는 그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하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 지산 대체는 그 대상 토지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수치 가지고 작년도 나왔죠? 자, 이때 제안서에 들어가면, 봐보세요. 이반권자께서는 며칠 내 반입을 결정사 알려준가? 아니. 이반권자에게 이반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네들이 바로 반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 줘야 되는데 그때 원칙적으로 제한일부터 며칠 내에 반 여부를 통보해 줄까? 45일. 그래. 외회적으로 며칠을 연장해서 통보해야 되냐?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해서 통보해도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이반하고 결정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은 제한자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좀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데요. 야, 여기 봐보세요. 이때 이 이반권자들 있잖아요. 이반권자들이 이반을 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있는 것이죠. 절차는 이반을 하기 앞서서 미리 이반권자가 현지에선 기초수사하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도 청취하고, 그다음에 지방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반합니다. 이때 지방의 의견 청취는 이반권자 이반할 때 걸친다 이렇게 하셔요. 이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결정 고시를 하기 앞서서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결정 고시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볼까? 1번이야, 2번인가요?
도시 군갈 2번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1번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 변경 그말 중요하죠? 개발 제한구역 변경에 대하여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야 되지. 아까 이반을 제한할 수 없어. 그것은 아까 기반시설 설정비 계량 지구단위급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수 변경 산업통 개발진구 지정화 변경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를 좀 대체해 주세요. 그런 것만 제한할 수 있죠. 여기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 시가 초중구역 수산량 보호구역 도시장 공구역 지정과 평 이런 걸 제한사 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개발제한구역 변경 그말 중에 개발제한구역 변경 이건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네 개를 암기해야 돼. 뭔만 제한할 수 있냐 아까 했어. 그래 기반시설 설정 계량 그리고 지구단위급 지정화 변경, 그리고 산업유통 개발지구 지정화 변경, 그리고 용도지구 안에서 행위단위를 지구단위로 대체해 주시고 용도지구 폐지세요라는 조건 이걸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어요. 2번 이반권자가 용도지구 지정하는 도시군관을 이반하려면 이반했다 포인트. 이반을 하려면 지방의 의견 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3번 이반을 제한받은 이반자는 이반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일부터 며칠 내 반입을 통보해 준가? 45일. 맞습니다. 5번. 비용과 전불부를 제한되게 부담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요하고. 국가가 관리되면 국토교통에 직접 위반할 수 있다. 맞습니다. 13번. 도시공간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주민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반권자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2번, 이것은 기득권 보호라고 해요. 그 뜻은 기득권 보호라고. 뭐라고요? 기득권 보호. 자, 여기에 오늘, 여기 봐보세요. 여기에 오늘 원래 이 땅이 제2종 일반 주거지 있어요. 제2종 일반 주거지는 주택, 허가 등을 받아서 뭐 7층, 8층짜리 다질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땅 주인이 여기다 7층짜리 주택 신축으로 받아가지고 지금 2층 공사 착수해버렸어. 착수 한자다. 이렇게 착수했는데 이 지역에 물질산 시가를 방지하고자 오늘 여기다가 시가와 조정기다라고 구에다가 딱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해버렸어요. 시가와 조정으로 딱 결정고시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신축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렇게 아주 세는데요. 여기 봐봐. 그런데 이 친구 아까 이 층은 주택 신축가가 받아가지고 이미 착수해버렸다. 이 착수한 자, 너 주택 신축한 너 중단해라. 이렇게 할수 없는 거예요. 기득권을 보호해가지고 이 층구 계속 할수 있도록 법에서 사용합니다. 착수를 해야 돼. 뭐 해야 된다고요? 착수. 그때 바로 어떤 조치만 취하면 계속 할수 있냐? 이 결정 고시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 여기서 지금 허가된 바다 이 공사에 착수했습니다라고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돼. 신고. 관할 특광특특시장 신고하면 계속할 수 있다 이거지. 뭐 하면 신고하면. 그래서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를 다시 받은 틀렸어. 또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3개월 내에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그래야 돼. 틀렸죠. 그래서 답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봐봐요. 아까 도시 군가를 위반해가지고 결정할 때 보세요. 결정할 때 누가 결정권자냐? 결정권자는 여기 봐봐. 원칙은 관할 시도사 대도시장이 결정해서 처리해요. 그런데요, 이네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여기 이 시장 군수가 지네들 시 땅에다 군 땅에다 시장 군수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증을려한 도시 군가를 지네들이 위반했어. 위반했다면 이것은 지네들이 직접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합니다.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이 용용용 기사집 중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거 봐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했던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가 위반한 것은 자기가 결정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고요. 또 봐봐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또는 변경한 도시공사도 국장이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지정하는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도 국장만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장이 위반한 도시공간 국장이 결정한다. 개발제한구 지정과 변경한 도시공간도 국장만 결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할 시가와 추정을 정하게 한 도시공간도 국토교통부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요, 여기 봐봐. 수산장 보호구역 지정과 변경한 도시공간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이거 아주 중요해. 그리고 저 용도 있죠? 도시자연공공구역 지정과 변경한 도시공간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알았어요. 결정파트에서 이거 하시죠. 그래서 바로 그 동그라미 3번 보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 위반한 도시공간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이 공간시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공원, 녹지, 유원지 이런 것들을 공간시설하고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거기다 줄 거야. 공원, 녹지, 유원지 등의 공간시설 그거 쫙줄 거예요. 이걸 약적으로 기반시설하고 기반시설. 뭐라 한다? 그래? 기반시설. 그래, 이제 기반시설 썼으면 기반시설 설치도 나오면 설치하는 계획은 무슨 걸 결정한다 아까? 기반시설, 여기 보면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이걸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의 일종이니까 맞았어. 도시공간으로 결정한 내용을 수강한다. 맞죠? 그 다음에 5번은 도시적으로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을 이용하는 도시공간을 위반할 때는 경미한 사항을 담아서 위반하니까 주민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 그것도 줄거 봐요. 도시적으로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을 내용을 하는 도시공간을 위반하는 경우 그따 줄 것이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 그렇습니다.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위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맞습니다. 어느 정도 넘어오셔서 4번.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인데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절차다. 옳은 거. 1번. 아까 했어요. 위반권자가 도시군관 위반했다 체크. 위반하려면 의회 의견 드려야 한다. 맞습니다. 2번 아까 했어요. 도시군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타 당해서 지금부터 정비하는가? 그렇죠. 10년이 틀렸죠. 그래서 틀렸고 1번이 맞습니다. 3번 왜 틀렸는가? 엄청 중요해.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했다면 결정의 효력을 발생토록 하기 위해서 도면을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 그걸 지형도면이라고 하죠. 지형도면을 딱 작성해서 고시를 해야 돼. 고시. 우리한테 알린다. 고시한 날에 이 도시군관 결정 효력이 발생해요. 언제 발생한다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예, 네, 그렇죠. 고시한 날. 예컨대 여기다 봐보세요. 기반시설 일종인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 위반해서 바로 딱 결정 고시했어. 근데 여러분 땅이 논밭이 여기 있는데 내 땅이 어디까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한 도로 부지로 편입됐을까? 이걸 알수 있도록 이 지역에 대하여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형도가 있는데 지형도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던 사항이 여기다라고 자세히 밝힌 도면을 만들어줘요. 이걸 약자로 지형도면이라고 그래요.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여기까지가 지형도에다 표시해줘요. 여기까지가 바로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했던 그 경계다라고 표시해줘요. 이렇게. 자세히 밝힌 도면을 만들어줘. 이걸 지형도면이라고 그래.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작성해서 알고 볼시 고시한 날부터 마침내 이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시군관 결정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틀렸어요. 거기 보면 바로 3번 도시군관 결정은 이렇게 봐봐요. 지금 웬 말이거든. 그냥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발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까지 만들어서 고시해야 된다고? 그래, 지형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고시가 된 날부터 때 고자 앞에다 지형도면을 그래요. 지형도면이 그래야 돼. 지형도면이 고시가 된 날부터 이렇게. 그다음에 4번. 주민으로부터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된 그 계획의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 지불을 제한적 부담시켜. 틀렸죠? 부담시킬 수 있다 그래야 돼요. 그렇죠? 시켜야 한다. 틀렸어요. 예, 부담시킬 수 있다. 임의적이죠? 그다음에 5번은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실효되면 그 이해관계에 서면 통제한다. 틀렸어요. 바로
이해 관계는 통보한다. 이거 지워버리고 치료 사유 내용을 고시하면 돼. 고시하면. 고시하면 됨. 고시하고 그때 고시하면 됨. 끝.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은 그 해설을 좀 꼼꼼히 봐야 돼요. 치료 시점 알겠죠? 그 표 아주 중요한 표니까 꼭 이거 그거 보면 우리 공법에 바로 실효 규정 해제 간주령이 여러 개 나오는데 중요한 거 그거 다 모아놨어요. 그 별표 보면 국토협상 실효 규정 비교해서 1. 기반시설 부담구역 증설부터 몇 년에 기반시설 설치를 수립하느냐? 1년. 만약 1년에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증설은 자동적으로 해제가 된 걸로 간주됩니다. 2번. 시가와 조정구역 지원한 도시공간결정은 언제 효력해야 되냐? 시가와 유보기한이 끝난 날 다음 날꼭 아셔야 돼. 그 다음에 3번 지구단위 교육구역 증에 관한 도시군관결정은 바로 몇 년에 지구단위 그걸 수립 결정 고시가 그 효력이 되냐?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에 지구단위 교육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년, 3년 다음 날꼭 체크하고 넘어서 보면 3-1번 이 주민이 이반 제한한 것에 하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 해놓고 지구단위까지 딱 만들었어.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공으로 딱 결정고시 했다면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과 공사 있었을 건데 몇 년에 착수해야 되냐? 5년. 5년에 착수하자면 5년이 된 날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4번.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좀 고시해놓고 몇년 이상까지 그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자면 그 시설적 효력을 잃게 되는가? 20년까지. 20년이 된날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어쩐다고요? 네. 그땅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땅 주인들이 소유권은 박탈당하지 않죠. 다만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허가를 안 내주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일정한 경우는 이제 매수청이라고 하죠. 지목이 대인 토지기업구는 매수청에서 거부당했다면 그때는 3층이 아닌 단독주택 3층에서 일정 근린생활설 뭐 이런 거 건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건축 못해요. 논밭 산이 있다면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자기 거 옛날 거.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도시군관리기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조금 전에 했습니다만 틀렸죠. 고시한 날이지 다음 날 틀렸을 거고 2번도 조금 전에 했어요. 용도지구 지정은 도시군으로 결정이 남았고 3번 주민은 마지막 2반을 제한할 수 있는데 기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죠. 맞고 4번 바로 도시군관리기획은 광역도시의 도시군계보다 하위계니까 상위계 부합돼. 맞고 이건 너무 쉽죠. 5번 도시군관리 조속히 위반할 필요가 인정되면 기본교육을 할때 함께 위반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7번 봅시다. 7번 보면 도시군관리기획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은 처음 했던 것인데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결정 당시 승인을 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계속할 수 있다. 신고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없이가 틀렸죠. 신고해야 그래야 돼. 없이가 틀렸어요. 신고해야 계속할 수 있다. 몇 개월 해야 돼요? 3개월. 그렇죠? 그래 틀렸고 2번 이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 지정 거기다 줄 거.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그 말 좀.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와 조정 지정 그 말. 그러면 누구만 결정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맞습니다. 3번 아까 했어요.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바로 그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제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죠. 4번은 누구만 한가요? 4번. 수는 해양수산부장만 결정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장 틀렸죠. 5번 또 나왔죠. 도시군관 결정 언제 효력 발사한다? 지역도면을 고시 한 날부터지. 다음날 틀렸죠. 예, 그래서 너무 쉽네요. 넘어가서 8번도 아까 했어요. 8번. 8번 보면 주민이 도시군관 위반을 제한하는 경우 요구되는 제한상별 토지소재 동요권 아까 했죠? 여기 기만 얼마예요? 기만 5분의 4 이상 통이 나머지 지산 대체는 다 3분의 이상이라고 했죠? 기 1번 기 2번 기 다 얼마다고? 5분의 4 이해 돼요? 그래서 틀린 거 그러니까 벌써 보이잖아요. 몇 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죠?
그렇죠. 5분의 4야 된대. 기는 다 얼마다고요? 5분의 4. 지산 대체. 저 3번 기, 지, 4번 산, 5번 대체 찾아봐. 대체. 5번 대체. 예, 대체. 찾았나요? 그래. 지산 대체. 지산 대체는 얼마다고요? 3분의 2. 이렇게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작년에 나온다 해서 나왔어요. 자, 오른쪽도 모셔서 9번. 9번도 작년에 나왔던 건데, 도시 군갈계 결정권자와 다른 것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출제원이 출제 오류를 시켰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섯 개 다 지문 다 맞는 걸 해줄게 해서 다 정답 처리 해줘버렸습니다. 출제원 실수해가지고. 근데 속도는 그거 아니에요. 자, 결정권자와 다른 거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거. 1번 누가 하냐 써봐. 1번은 그것도 써놨습니다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약자로 국장만. 2번은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시도사 또는 대도시장만. 다 해석 떠 써놨지만. 그 다음에 3번.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4번 국토교통부 장관만. 했나요? 5번. 5번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됐죠? 자, 그래서 몇 번이 답일 것 같아요? 예. 네. 아까 표시해놨으니까. 2번이죠? 예, 네, 그래. 그래. 2번이 답이에요. 예, 네, 제가 약간 이게 지문을 좀 수정해놨거든요. 그래서 현재 답은 2번 맞습니다. 2번은 누가 한다고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 시도사하고 누가요? 대도시장. 국토교통을 할수 없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고, 30회로 가셔서, 30회 보시면, 자, 용도지역 용도구역에서 행위장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2번, 3번, 올해도 또 나올 겁니다. 1번, 2번, 3번 잘 봐주세요. 자, 1번 보면, 도, 간, 농자, 머리 짰다 써. 도, 간, 농자로 체크해요. 머리 짜다 써. 도, 간, 농, 자.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그따 체크해.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그따 칠 것이고 그걸 약자로 미지정지역이라고 그래요. 안일미. 미자. 미지정지역. 여기 봐봐요. 국토가 있다. 국토가 있다면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은 보존지역. 이네 가지 용도적으로 구분 지정하잖아요. 전국토는. 알겠나요?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중 어디가 가장 개발이 쉽지 않고 규제가 세냐? 자연환경, 보존지역. 얘가 제일로 세요. 개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이 도, 간, 농자를 용도지라는데 이런 용도적을 지정할 때 무슨 계로 결정해서 하냐? 도시 군가로 입안해서 결정해서 하죠? 도시 군 관리 계 관리 계획으로 입안해 가지고 결정해서 고시해 가지고 지역명을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 용도 지정되잖아요. 이때 입안할 때 아까 절차 했었죠? 결정할 때도 절차가 있었죠? 그럴 때 엄청난 행정이 동원되고 행정 비용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다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이 돼 있는 땅도 있고 아직 네 가지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토지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이런 지역을 우리끼리 안일미에서 미지정지라고 해. 뭐라 한다고? 미지정지. 자, 여기 봐봐요. 여기에 토지가 있다. 여기에 토지가 있으면 여기에 있다. 이 토지는 농림지역이 있으니까 농림장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자를 청해서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하면 되고 건폐율 20, 용률 80% 적용해서 하면 돼요. 자연환경 보존적인 땅은 자연환경 보존장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뭐 초등학교, 농가 단독 건축하면 돼요. 건폐율 20, 용률 80% 적용해서 이용하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용도가 아직 지정되지 않는 미지정지에 있는 토지는 어떨 거냐? 용도가 결정날 때까지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건축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중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최소화해야 하느냐? 그래, 자연환경 보호전적 안의 건축물 건축제한 규정, 자연환경 보호전적의 정도는 건폐율 20% 규정, 용적률 80%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이게 중요해. 이해돼요? 그래서 1번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을까? 도시역이 틀렸죠? 도시역을 지워버리고 뭘 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호전적. 시험에 나왔는데 틀렸죠? 여기 봐봐. 여기에서는 도시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자연환경 보호전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야 되죠. 이해되죠? 또 봐봐요. 이 도시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분되잖아요. 녹지도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잔녹지 있죠. 근데 도시역이 아직 이렇게 세분화가 안된 땅도 있어요.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지역을 약속 미세분제라 합니다만은 이 미세분제의 토지가 있다면 세분이 될 때까지 아무런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럼 틀려요. 건축할 수 있는데 무슨 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걸 건축하면 합법적이냐? 보존 녹지죠. 뭐예요? 보존 녹지. 그래, 보전 녹지적의 적용은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률 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 관력도요,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되거든요.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로 세분되는데, 아직 세부 용도로 결정나지 않는 땅이 있다면, 이것도 미세분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책에서는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이용하면 되냐? 보전 관리적에 관한 건축물의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정하면 된다. 알겠죠? 보니까 미자가 들어간 지역은 다 보전이 나오죠. 도시역 내 미세분 지역은 보전 녹지, 관역 내 미세분 지역은 보전 관리, 청국토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렇죠. 여기 미자가 들어간 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20, 80, 20, 80. 예, 28. 그래,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미자 지역은 의인화시키면 미성년자를 미자라고 그래. 미성년자는 임자 만날 때까지 보존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28 청년 나이가 28이 많다. 16세. 28, 28. 그래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다.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됐나요? 그러면, 1번은 도시역이 틀렸죠. 마지막에 뭘로 바꿔야 돼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2번은 생산 녹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보전 녹지. 생산 틀렸죠. 4번은 보전관리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네. 너무 쉽잖아요. 자, 4번과 5번 질문 볼까? 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도시군계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도시개발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틀렸어. 도시군계획사업은 원칙 금지 에 허용 이렇게 써놔요. 여기 봐봐. 시가와 조정이 이렇게 지정돼 있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이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아까 했죠. 이세 가지 사업보다 원칙은 금지돼. 그만큼 센 적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 허용될 때게 바로 어떨 때 허용되냐? 국방상, 공익상, 그 사업 시행이 불가피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합니다. 요청해서 국토교통장 요청받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해할 것은 도시 군객 실사업, 도시 및 주관경 정비 사업 세 가지 있는데 이세 가지도 원칙은 안 된다. 그런데 외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사업이면 그 사업이 민간이 하든 공적 주체하든 다 허용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만자가 들어서 틀렸어요. 시가와 조정관에서의 도시공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 제한 사업만 할수 있다. 틀렸죠? 그다음에 5번.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가 아닌 경우. 이제 여기 봐봐요. 시가와 조정관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 자체가 아니고요. 나머지 이제 도시군계획사업이 아닌 나머지 행위는 이렇게 써놔요. 법정된 행위만. 법에 규정된 거. 법정된 행위만 허가 받아서 할수 있다. 그리고 우리 국토개법에 야 시가와 정에서 이것만 해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가 있어요. 그거 할때 관할 특광특특 시행사에서 허가 받아 그러면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5번 볼까? 시가와 조정관에서는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 아닌 모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 틀렸죠? 무엇은 허가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모든 개발행위 허가할 수 없다. 그말 지워버리고 그저다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서 할수 있다. 이렇게 써놔요. 법정된 행위만 허가받아 할수 있다. 오, 좋아요. 오, 대단하시네. 이제 실력이 팍팍 쌓이는 느낌 들어요. 합격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1페이지 1번 보죠. 1번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출제원이 너무 쉽게 냈어. 봐봐요. 야, 여기 봐봐. 도시적이 아닌 것은 이렇게 도시의 여러 가지 용도적이 지정되죠? 여기 도시에 있는 땅은 도시적, 도시적에 있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로 세 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고 여기는 도시 안쪽이라고. 자, 그래서 1번. 용도적 중 도시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몇 번일까요? 오, 좋았어. 그래. 여기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 관리는 도시 아니잖아요. 이 지역은 도시적, 예후지역, 도시적이 아닌 지역, 도시적 밖의 지역, 이렇게 표현해. 비도시죠. 그래, 여기는 도시 아니고 여기만 도시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2번. 용도지, 용도지, 용도지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도지를 지정하는 경우는 무슨 계획으로만 결정하느냐? 그렇죠. 용도지 지정과 평행 다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밑에 다 시도사, 대도시장도 써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것 다줄거 봐. 1번. 밑에 다줄 거예요. 시도사, 대도시장. 그래, 이 용도적 지정은 용도적 지정 그다 줄 것이고, 용도 지정은 이제 금방 그네들이 하거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인데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한다?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맞아요. 2번 아까 했어. 도시장 공구역 지정과 평행 누가 하느냐? 시도사, 대도시장. 무슨 격으로 하냐? 도시 군가로. 맞습니다. 3번 시도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주고 그거 다줄거 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주고 그것 다줄 것이고, 경고, 써봐.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 9개가 떠올라야 돼요.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하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치락지구, 개발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 알겠죠? 이것보로 바로 용도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의가 이건데, 이거 내에 새로운 용도주의를 신설할 수 없다. 틀렸어. 있다. 그래야 돼. 이 9개 중 바로 대통령령을 통해서 세분을 하고 조례해서 시도사, 대도시장이 시도 도시 군객적으로 그리고 대도시장 대도시의 도시 군객적으로 조례로 추가해서 신설해 가지고 세분 지정할 수 있는 게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게 경관주라는 게 있어. 경관주 뭐가 있다고? 경관주 이렇게 신설 지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보호지구 중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는 게 있어. 중요시설물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라는 게 있는데 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도 조례로 통해서 이 중요시설물이라는 것은 공항, 항만, 군사시설, 교도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때
여기다 공항에다 지한다고 하면 공항설 보호지구다. 군사시설다 하면 군사시설 보호지구다. 이렇게 이름을 세 분 신설 정할 수 있어. 조례로. 조례로 세 분에서 신설해가지고 세분 정할 수 있어요. 또 이 특정 용도 제한축도 조례로 세 분에서 신설 정할 수 있는 애들이 조례로. 그래서 조례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의 것을 새롭게 신설 정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다. 그래. 조례로 세분해가지고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 신설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 외에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세 가지는 신설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밑에 써놨을 거예요. 밑에 해서 보면 시도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주 외의 용도, 새로운 용도주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냐? 경중특. 경중특. 뭐예요? 경중특은 바로 조례로 세분하여 신설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알았어요? 없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어떻게 기억해요? 4번 봐봐. 4번은 계집, 계집 이렇게 계집. 4번은 뭐라고? 그래요. 개발 장경에 따라 지정 시보다 집단치라고. 집단치라고 따진다? 개발 장경. 계집. 그 다음에 5번 방제주 지정을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가 계획에는 바로 내용에는 방제주고 재해, 저감지책 꼭 포함해야 돼.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재해가 되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대책을 꼭 포함해야 됩니다. 맞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 그 용도적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하고 축소에 따른 용도적 변경, 거기다 하실 거. 이거 경미한 상업 변경 이렇게 쓰나? 경미한 상업 변경. 도시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의 변경을 경미한 상황 변경을 합니다. 그럴 때는 도시군과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고 지방의 의견 청취도 생략할 수 있어요. 경미한 상황이니까. 이런 것은 지문으로 봐두시고요. 2번, 이 도시 택지개발 촉진보다는 택지개발주로 지정시했다. 여기 봐보세요. 여기 봐봐요. 이런 게 있어요. 이 도시가 아닌 계획관리기라든가 이런 데다가 비도 여기 도시가 아니잖아요. 도시가 아닌데 오늘 여기다 택지발 축적부터라 택지발하려고 택지발 축적부터라 여기다 택지개발 주구다라고 딱 정시하면 이 땅은 자동적으로 두더지가 도시기다라고 올라온다 그랬어. 생각나나요? 바로 도시가 돼버리죠. 그렇죠? 도시으로 돼버려. 즉각 다시 한번. 도시역이 아닌 땅인데 택지발 척지부터라 오늘 택지발 주구다라고 지정시하면 그 지역은 자동적으로 이 법에 따른 무슨적으로 결정고시가 진행된다고 도시역으로. 이거 봐보세요. 즉각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그런데 이 안에서 택지발 사업을 하지 않았어. 안 하고 택지발 주구를 해제해버렸어. 그러면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사라졌어. 있죠. 사업도 안 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사업도 하지 않고 바로 이 택지발 주구를 해제해버렸다. 그러면 이 도시역은 없어지고 종전의 이 지구, 택지발 주구 지정 이전의 용도로 다시 화하는 관리돼버려. 예. 관리적이 돼버리고 롱레미도 다시 바뀐단 말이야. 사업도 하지 않고 해제되면. 근데 거꾸로 사업을 다 했어. 택지발 사업을 다 끝냈다. 그러면 어때요? 옛날 모습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도시역으로 그대로 확정되는데 화하는 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해제하면은 종전으로 환원되지 않고 확정돼 이제 도시다 확정돼. 그렇죠? 안 되죠. 옛날부터 사라졌는데 어떻게 되겠어? 자, 그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2번 택지개발 촉진법 따른 택지발주로 지정 고시됐다가 택지개발 사업 완료란 말 중에 완료. 완료. 사업 다 끝났단 말이에요. 완료되면 옛날 모습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옛날 모습 돌아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료로 이 택지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택지발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로 화하는 것을 본다 보지 아니한다. 뭐 그래 본다가 틀렸어. 본다 지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그렇죠. 그렇죠. 보지 아니한다 그래야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 다시 들어봐요. 그 택지발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해제를 시켜버리면 택지발 지구 지정 이전의 원래의 종전 용도적, 관리적, 농림적 환원을 본다. 이해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틀린 거 했으니까. 3번. 3번 이거예요. 자, 이 반드시 관리되겠다 해야 되는데 관리되겠다 오늘 이거 했어. 관리되겠다 오늘 여기 관리되겠는데 관리되겠다 오늘 여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다라고 딱 정하면 그 땅은 자동으로 농림지역이다라고 결정돼서 고시동 관리 된다는 거. 간농농 결정고시안주. 3번 관자였다 세모 농업진흥할 때 농자였다 세모 밑에 농림지역일 때 농자 세모 간농농 결정고시 된 거 본다. 4번 용도적을 다시 세부 용도로 나눠 지정하려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 도시역을 지정해놨잖아요. 그중에 주거지라고 세분할 거 아니에요. 상업지라고 세분 지정할 거 아니에요. 그때도 무슨 격으로 결정해야 되냐? 도시군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도적을 다시 세부 용도로 나눠 지정하려면 무슨 격으로 결정해줘야 된다? 도시군가로. 맞습니다. 5번 아까 했던 건데요.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여기 봐봐. 도시역 중에 세부 용도로 아직 결정나지 않은 미세분지역이 있어. 그러면 무슨 지역을 적용한다고 써? 보전 녹지. 오 좋아 좋아. 맞았네요. 그래서 보전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보시면 04번. 04번을 보시면 자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 좀 어려운 게 이렇게 됐네요. 1번 이것은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물어보고 있네요. 1번 끝에 보면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그따 줄 것이고 2번은 준공업지역 그따 줄 것이에요. 됐나요? 자, 이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지정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여기요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용으로 쓰자는 건데 주거지역은 다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 주거로 세분층하죠. 그런데 이 전용 주거지역은 주택을 구조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자는 땅으로 정한대요. 주택을 구조를 기준으로 나누면 단독하고 공동으로만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하고 2종으로 세분된다 그래요. 이때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따라 정한다. 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1종은 단독, 2종은 공동 이렇게 기하시고 일반 주거지역은요 이 주택을 층수를 기준해서 나눠가지고 이용을 하자는 땅으로 지정되는데 주택을 층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 저층주택, 중층주택, 그 다음에 고층주택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거는 3종까지 세분된다. 1종, 2종, 3종 이렇게. 1은 저층, 2은 중층 가운데 있으니까 낮을적 가운데층 높을 거. 그래서 3종은 중고층주택. 알겠죠? 그래? 중고층주택층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제한한다. 그러니까 짝치기. 준주거지역은 짬뽕지대. 주거기능 그리고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해서 이용하자. 짬뽕지대다. 그 다음에 이 공업지역 있죠. 공업지역. 공업지역은 공장을 건축하는 땅인데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 공업지역이 세 가지 있어요. 공업지역은 더 이상 세 번 안 되고.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 아주 그냥 연기나는 공장, 화학공장 이렇게 중화학공업, 공해석공업을 수용하지 않은 땅으로 정하고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공장 배치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고 중공업지역 짬뽕이에요. 경공업 등 가벼운 공장을 건축하여는데 그 말이에요. 경공업 등 공업을 수용하는데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런 거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1번 저층주택 중심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 이것은 몇 종으로 해야 될까? 1종 제2종 전용 주거여야 되죠? 제2종 전용이 아니라 1종 일반이죠. 그렇죠. 1종 일반. 그치, 틀렸죠. 2번 환경을 제한한 공업 배치. 그건 뭐예요? 일반 공업지역이 되죠. 준공업지역 틀렸죠. 자, 그래서 틀렸고 3번 공유수면은 바다를 말하는데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둘 이상 공유수면 매립 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걸친 부분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로 지정된다. 이런 규정 없어요. 자, 이래야 돼.
공유수면 밀크액이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밀크액에 속할 용도적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해줘야 된다 그래야 돼. 그래. 이래 봐보세요. 여기가 도시계라고 하는 땅으로 지정되어 있고 여기가 농림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라 합시다. 이렇게. 바다를 공유수면이라고 그래. 바다를 뭐라 한다고요? 공유수면. 여기 봐봐. 여기 이제 바다. 바다를 우리 법에서는 공유수면이라고. 공유수면. 뭐라 한다고? 공유수면. 바다를 뭐라 한다? 공유수면. 좋아. 이때 여기 보세요.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매립구역에 양다를 쳤어. 매립하는데 이 구역이 지금 도시하고 농림지에 걸쳐있잖아요. 걸쳐있죠. 이때 농지를 조성하려고 간척지 만든다 합시다. 그때는 공유수면 다 매립하러 와서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죠. 농림지를 하고 싶다 하면 농림지이다라고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해줘야 돼. 절차 다 걸쳐서. 또이 매립구역에 두 개의 용도지 걸쳐있어 똑같아. 알겠나요? 다시 한번. 이 공유수면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다. 그러면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을 속할 용도적은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줘야 된다. 또 여기 봐보세요. 이 공유수면을 매립의 목적이 여기 도시적인데 여기다 농지 조성하려고 매립했다 합시다. 매립 목적이 이렇게 농지 조성 차이로 있다면 이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은 이와 이웃한 용도지가 다른 경우가 되죠? 다른 경우에도 다 매립하고 나서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적은 농림지이다라고 할것 같으면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지정해줘야 돼, 원칙적으로. 근데 이럴 때는 특례가 인정되죠? 여기 보셔봐. 이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이렇게 매립합니다. 바다를 매립하는데 매립 목적이 농지 조성이에요, 농지 조성. 다 매립했어. 매립하고 나서 그 관계 기관장한테 가서 매립에 따른 준공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용할 수 있거든. 이때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한 용도지역과 같다. 같은 경우라면 다 매립하고 나서 준공 인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준공 인가만 받으면 그날부터 이 장소는 별도의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 자체 없이 그 준공인가로부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와 이웃하는 용도지로 지정도 본다는 거. 농림지로 지정도 가져됩니다. 같을 때만. 그렇죠. 같을 때만. 그때는 별도로 고시만 해주면 돼. 지정된 사실을 고시하면 됩니다. 자, 그게 머릿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는 용도지역과 같으면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 준공인가는 그 매립의 준공인가부터 이와 이웃하고는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하십시오. 이 경우 별도로 그 사실을 특광특특시장소가 고시는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아까 했죠? 이제 맞출 수 있을 거예요.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뭐가 나와야 돼요? 4번. 자연이 틀렸어. 자연이 아니라 보존으로 바꿔야 돼. 무엇으로 바꿔야 돼? 그렇죠. 자연을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존 녹지적. 그래서 자연이 틀렸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바꿔야 된다? 보존. 자, 아까 했죠. 도시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 지정되지 아니면 미세분지역이라고 그래. 미세분지역에 대한 건폐율이 됐든 밑에 따 써봐. 용적률이 됐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슨 적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 보존 녹지적. 5번. 하나의 대지가 녹지적과 그 밖의 다른 용도에 걸쳐 있으면서 녹지적 건축물을 갖다 체크해요. 건축물이 고도주에 걸쳐 있을 때는 그 건축물의 대지 전부에 대하여 고도주의 규정을 취한다. 이것은 맞습니다. 알겠나? 자, 여기가 지금 이 땅은 자연 녹지적이에요. 자연녹지인데 이쪽에만 고도지구다라고 정돼 있어요. 뭐라고? 고도지구. 높이는 그냥 4m로 고시를 해놨다 합시다. 그러면 4m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땅 주인이 있어요. 봐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에 고도주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대지에 자연 녹지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겁니다. 이렇게. 건축하는데 원래 자연 녹지는 4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4m로 높이를 규제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로 4층까지 질수 없고 1층을 4m로 했다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더 초과하면 안 돼. 이때 이 고도주 안에 이런 건축물 높이뿐만 아니라 대지까지도 규제받아. 똑같이. 뭣도 대지도 건축물도 규제받아. 알겠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다. 그럼 여기는 자연 녹지니까 고도주 아니므로 4층까지 집어 질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질수 있어. 알겠죠? 자연 녹지는 4층까지 질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야, 여기 여러분 땅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다 건물을 배치할 때 이렇게 배치한답시다.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건물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물과 지금 고도주 걸치게 됐죠? 고도주 걸쳐졌죠? 이 하나의 건축물이 고도주의 일부라도 걸치게 되면 이 건축물 전부하고 이 대지는 고도주관의 건축물 대지와 똑같은 규제를 받습니다. 똑같이. 그렇죠. 예, 고도주 쪽으로 다. 그렇죠. 둘다다 4m를 초과하면 안 돼요. 이해 돼요? 도시 공간. 내가 이제 예를 든 것이고 도시 공간으로 높이를 딱 고시해놔요. 그래서 그 높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것을 하나 이해를 도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도주에 만약 4m를 고시해놨다. 최고 높이를. 그러면 4m를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고 10m다 하면 10m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자, 그래서 바로 4번 보세요. 다시. 거기 4, 5번, 5번. 5번에서 둘째 줄 중에 건축물이 그 말. 건축물이 고도주에 거쳐 있다면 그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무슨 주거의 규정을 받는다? 고도주거. 문제 5번. 이 5번 이것은 다 험치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검폐 용리는 다 험치합시다.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자, 다음 주에 또 열심히 하게요. 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